안녕하세요, 도연언니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끼니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 맛도 달달한 이 바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음식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도 흔하게 먹는 이 바나나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나나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 드시는 것이 좋은지, 부작용은 없는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B, C, 식이섬유와 칼륨과 변비에 좋은 펙틴과 헤미셀룰로즈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바나나를 사서 보관하게 되면 바나나가 점점 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바나나의 색깔에 따라서 바나나의 효능과 장단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됐을 때 먹는 시기가 달라진답니다. 첫 번째로 초록색 바나나입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인데요. 이 초록색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대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비만이나 당뇨, 대장암의 발생을 예방합니다. 또 GI 지수가 낮아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을 서서히 증가시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노란색 바나나에 비해 맛이 없고 맹맹하며 과민성 장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란색 바나나입니다. 이 시기에는 바나나가 익어가는 시기인데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낮아지고 당의 비율이 높아져 바나나가 맛있어지는 시기입니다. 비타민 C와 E, B6,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기이며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대신 GI 지수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노란색에 검은 반점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검은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바나나가 달달해지는 상태가 시작되는 과수성 상태입니다. 이 슈가 스팟은 전분이 당분으로 바뀐 정도를 나타내고 비타민 함량과 영양분의 함량이 적어지지만 맛이 가장 좋으며 TNF라고 불리는 종양괴사 인자가 갈색 반점들에 들어있어 면역 세포를 만드는 효과가 뛰어나고 항암 효과에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색 바나나입니다. 이 상태는 저항성 전분이 대부분의 당으로 변한 상태이며 식이섬유가 적어지고 당의 최고치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은 거의 없어 이때는 그냥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바나나의 보관 방법입니다. 흔히 바나나는 열대과일이어서 상온에 보관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서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13에서 14도에 전 세계로 운송됩니다. 실내 온도가 10도일 때는 실온 보관에도 크게 상관없지만 날씨가 더운 한여름이나 변질되기 쉬운 상황에서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면 검게 변하는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났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껍질의 갈변 현상만 빠를 뿐 과육 자체는 신선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신 냉장고에서는 숙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성이 된 상태에서 랩이나 봉지로 포장해서 넣으시는 것이 좋답니다. 바나나는 속쓰림과 위궤양 예방에 좋으며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또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심장과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바나나의 프로테지아라는 성분은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니 운동하시는 분들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또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한데요. 초록색 바나나보단 슈가스팟이 많은 바나나에 더 풍부한 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전환되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생성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할 때 바나나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이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도 바나나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아침에 끼니 대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나나의 마그네슘은 공복 시에 무기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또는 간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바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섭취 방법과 보관법, 바나나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바나나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상 도연언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